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16강 유닛 리딩 1 시작하겠습니다. 자, after 전치사디아 ing 썼죠, 명사. 자, working 일한 후에, 자, with 누구와 함께? 프로이드와 for some time 한동안 일한 후에. 자, CG 정이라는 사람은 develop 됐어요. 개발했다. 자, 그녀 그의 스스로의 theory 학설. 자, 학설하면 안 되죠. 학설을 개발해야 되겠죠. 아, 무서운 식이에요. 알파고요. 자, 그 다음 컴마 위치죠. and it으로 받았으면 되겠죠. 풀었으면은. 그리고 it이 말하는 건 그 학설은, 자, he called 그가 부르기에는, 자, analytical 분석적인, 자, psychology 심리학이라고 불렀고, 혹은, 자, 심리학인데 complexes 복합성의 심리학이라고 불렀어요. 자, 정은 divided 했어요. divide 나누었다. 자, the unconsciousness를 무의식을 into 몰아서 divide A into B의 구조죠. 두 개 폼스로 형태로. 자, 첫 번째가 personal한 개인적. 자, 그 다음 두 번째 collective 집합적. 지금 프로이드랑 틀리게 좀 더 세분화 시켰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어디에서? 이 새로운 학설에서. 자, personal 개인의, 자, 개인 아니고 개인의, 자, 무의식이란 것은, 자, roughly는 대략적으로, 자, correspond 응답. 자, 응답한다에서는 응답한다라고 해석해도 되고, 좀 의역하자면 부응한다 라고 해석해 주는 게 좀 좋습니다. 부응하는데 to 뭐에? response to, correspond to예요. 자, 프로이드의 아이디어인데 of 뭐에? 무의식의 아이디어에. 자, and which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도 and it으로 바꿔 쓰겠죠. 자, 이런 무의식은 포함하는데 단수예요. 자, 개인의 forgotten 잊어버리는 거죠. 뭐라 그러지? 잊어버리다? 까먹다. 개인이 뭐, 아, 이게 좋은 단어가 생각났다. 망각. 망각을 포함하고, 혹은 리프레스는 오프레스랑 똑같아요. 억압되어진. 그래서 아이고 어려운 단어 쓰니까 이거 못 알아들어요. 억압되어진. 그래서 분사로 처리했죠. 과거분사. 억압되어진 생각들과 억압되어진 느낌들을 포함해. 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반면에, 자, 반면에가 들어간 이유는 첫 번째 뭐랑, 자, 개인적인 아이디어와 지금 집합적인 아이디어를 지금 다시 설명하니까. 집합적인 무의식이란 것은, 자, is 비동사 뒤에 shared pp로 썼죠. shared 하면은 공유 되어지는데, 자, by all humanity 모든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자, its contents, its란 말은 여기서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집합성의 contents 내용 이란 것은 is independent. 자, dependent가 의존하고 우리 independent가 무슨 뜻이냐면 독립적인데 저거 개인적인 문화에, 그리고 ethnicity는 민족, 자, 혹은, 자, life history 삶의 역사에 대해서 독립적이란 말이야. 자, 그다음 많은 기초적인 인간의 themes는 테마들. 자, 테마들은, 자, can be pp예요. 조동사 pp 주의하시고 여기. 자, 발견되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자, 이 레전드, 전설들. 자, 그리고 fairy tale 하면은 동화에서 발견되어져. 자, these, 이것은 so called는 수고적인 표현인데, 소위 불리는, 소희라고 부르는 소위죠. 소위 뭐라고 불리는 archetype은 원형 타입이라고 불리는, 자, 이 애들은 are similar 빈칸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유사한데, 왜냐면은 좀 보편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 across diverse culture, 다양한 문화에 가로질러서니까 뭐 다양한 문화에 걸쳐서. 그리고 time period는 기간, 시간의 기간에 걸쳐서. 자, 그 다음 몇몇의 얘들은, 자, of 뭐에? 이러한 원형 타입에 얘들이 복수가 주고 포함하는데 특징들을. 자, 캐릭터는 여기서 뭐 캐릭터라고 해도 되겠네요. 자, such as는 like의 뜻이죠. 자, 예를 들어서 히어로들과 몬스터들을 포함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소재는 CJ 정에 대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주제는 우리 알파고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G 정의 분석 심리학.